쇼팽 에뛰드 1번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른데 저한테 보여주신 영상은 어떻게 치셨냐면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한 개씩 독립돼서 하나씩 이렇게 치셨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소리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또 소리가 같은 C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단위별로 묶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처음에 1번 손가락에서 끝나는 5번 손가락까지를 내가 이 간격을 정확하게 이것 간격을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만큼, 1번에서 2번은 5도,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은 4도, 그 다음 4번에서 5번은 3도. 이 간격을 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뭐 치는 것도 좋고, 우선적으로는 도솔도미를 한 포지션으로 하나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손이 원래 같이 네 음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간에 두 음을 콤파스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콤파스 중심이라 생각하고 2번하고 4번을 건반에 땅 하고 이렇게 올려놔서 찍어 놓은 다음에 1번을 왔다, 5번을 왔다 갔다. 손은 텐트 모양. 높이셔야 됩니다. 낮추면 치기 어려워요. 낮추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빠른 곡은 꼭 높이시고, 도미는 점을 찍는 식으로. 그래서, 저도 손이 짧아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자리를 외운 다음에, 근데 이제 도솔도미를 칠 때, 소리가, 어떤 거는 도솔까지는 들렸는데, 얘는 같이 치면 안 돼요. 이것을 찍고, 왔다, 갔다, 연습하신 뒤에는, 이 다다다다, 이 소리가 아무리 빨라도, 간격이 고라야 돼요.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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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다, 얘는 잡히고, 얘는 따로. 이래도 안 되겠죠. 똑같은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빠르든 느리든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도 미도 솔도. 내려올 때는 5번에서 1번까지 잡히는 것을 간격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2번하고 4번은 콤파스 중심으로 잡고 미도 미도. 많이 연습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피아노를 꼭, 나는 굴렸지만 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게 잘 되면은 처음에는 포지션 이동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그 다음에 또 다음까지 또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를 한 개씩 늘려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라라라리, 이게 하나잖아요? 다한 단위면, 그 다음에 두 단위죠. 그 다음, 세 단위죠, 지금. 가장 짧은 단위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갖다가 처음에는 포지션 이동까지 한번 가보고, 포지션 이동까지도 잘 돼, 내가. 그러면은 두번 가는 거예요. 두 번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보여드리면, 라라라리라가 한 개고, 두 번을 가려면, 라라라리라라라라라까지가 두 개고, 세 개를 가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가고, 그 다음 네개 가서, 그 다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콤파스 중심 잡고, 치는 연습 잘 되면, 네 개만 한 단위 쳐보고, 그 다음 포지션 이동까지, 바꾸는 것까지, 잘 되면 또,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잘 돼요. 그러면은, 두 번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라라리라라라리.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앞을 탁탁 쳐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왼손이 이게 찬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도 되겠네요. 앞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첫 소리는 이거라서 원래는 원래는 5번이 첫 소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알려드릴 때는 1번으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원래의 단위로 치시는 거예요. 원래의 단위로. 근데 이것도 연습이 있겠죠? 원. 앞을 찍고, 세 개는 그냥 풀고. 앞을 찍고, 풀고. 찍고, 찍고, 찍고. 식으로 속도를 점점 높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첫 소리 왼손은 크게 쳐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굉장히 작은 소리를 시작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올라갈 때 커져야 돼요. 올라갔으면 꼭대기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라다다다리다다 이 두 번 정도는 크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작아져야 돼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얘는 아주 크고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조금 있다가 줄여서 아주 줄여서 올라갈 때 커진 다음에 아주 크게 작게 줄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크게 치려고 하시면은 이 에뛰드를 못 쳐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가볍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모두 올라갈 땐 커지고 내려올 땐 작아지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